대중교통에 임신부 전용 좌석이 있긴 하지만 임신 초기라면 양보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송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철을 탄 한 여성이 임산부 배례석을 향해 들어옵니다. 이때 배례석에 설치된 핑크색 라이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앉아있던 승객은 이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양보도 안 해주시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알아서 양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이 여성은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기입니다. 핑크색 라이트가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 깜빡거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임산부인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찍히고 한다면 아마 그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부산시는 임산부 500명에게 비콘을 지급해 부산과 김해 간 경전철에 시범 적용해 본 뒤 반응이 좋으면 부산 지하철 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캠페인만 하면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재미없어 하죠. 그래서 전국 최초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임산부 배례석이 진일보한 소통 방식으로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SBS 송승준입니다.